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오늘 에스겔 47장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가 기록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민족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비전을 보여주신 내용 가운데 한 장면이 오늘 에스겔 4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성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성전 내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 안에 생명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이 흐르는데 네 가지의 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은 발목에 오르는 물이 있고 또 하나의 물은 무릎에 오르는 물이 있고 또 하나의 물은 허리까지 오르는 물이 있고 하나의 물은 헤엄하는 물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청량주를 가지고 물을 깊이를 계속 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물이 헤엄한 물이 되었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물이 이르는 각체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은 달마다 새 실과를 맺게 하고 이 물은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에스겔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냐, 민족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은 성전의 비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덩어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까? 금을 얻기 위해서 갑니까? 세상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성전에서 나오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생명샘에 물이 흐르는 이 물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신, 오늘 이 비전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 가정에 주신 비전이 오늘 에스겔이 보여주신 성전의 비전입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물은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란 말은 수정같이 맑은 물이 이슬입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약에 쓰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오늘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서는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생수의 강 그 물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전에서 흐르는 오늘 이 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의 특징은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그대로 비유하겠습니다.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은 첫 번째가 이 물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물입니다. 우리가 금은 없어도 살아도 물 없어 못 삽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물은 성전설은 이 물을 가리켜서 성경 강조합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2절과 에베소서 5장 26절을 말씀하시기를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한 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씀한다면 이 땅에서 금보다 더 귀한 분은 성령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오직 성령과 오직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껍데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은사, 구원 어디서 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으니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오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 믿음의 조상된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입니다. 내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물의 의미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이 있는 곳에서는 갈증이 없습니다. 물이 있으면 목마름이 없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시면 됩니다. 갈증을 만난 사람은 물을 마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아무것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늘 인생에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이 물을 성령과 말씀을 의미한다면 내게 성령이 계신다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게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신앙생활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이상의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내게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갈증이 오고 목마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 번째는 이 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지역이든 어느 인종이든 어느 국가든 이 물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고 가장 소중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내게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분은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가장 소중하시고 필요한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물의 의미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은 성결의 영이 되시고 깨끗하시고 순결의 영입니다. 내게 성령이 마시면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겨져 버립니다.
말씀을 물로 의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5장 26절에 성경 강조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씻겨져 버립니다. 오늘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이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계속해서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물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 물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은 생명의 영이 되시고 살리는 영이 되시고 소망의 영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물을 말씀으로 의미한다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말하기를 이 말씀은 내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모든 것이 살아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 세상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반드시 이 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물을 받습니까?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에선 자꾸만 올라가지 마십시오. 영적생활은 올라가야 되지만 내가 자꾸만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낮은 곳을 찾아 내려가세요. 내려갈수록 많은 물은 내기로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 물은 비는 어디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성령과 말씀은 어디서 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말씀은 이 성경 66권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게 내려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네 가지 물의 단계가 있는데 발목에 오르는 물과 무릎에 오르는 물, 허리에 오르는 물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부 물 속에는 들어와 있는데 땅을 디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 속에 들어왔긴 들어왔습니다. 이 물을 성령과 말씀으로 의미한다면 발목까지 오르는 이 은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닙니다. 발이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발목에 오를 은혜밖에 되질 않아요. 무릎까지 옵니다. 이 무릎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허리까지 오르는 은혜 뭘 말합니까? 절반입니다. 내 절반 신앙입니다. 그런데 상체는 완전히 위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이 내려쬐을 때 물속에는 들어와 있는데 목이 타들어갑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뜨거워서 목이 마릅니다. 왜 그럴까요? 물속에는 들어왔지만 내 몸은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헤엄한 물은 어떤 물입니까? 완전히 잠겨버린 물입니다. 완전히 물에 잠겨버립니다. 잠기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요. 절대 갈증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헤엄하는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는 헤엄을 치는 거예요. 은혜의 헤엄을 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의미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 생활한다, 은혜 생활하는데 다 교회 안에서 은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발목에 오르는 물, 무릎에 오르는 물, 허리에 잠기는 물을 내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땅을 디디고 있을 때 그 땅 밑에 무엇이 있나요? 유리 조각이 있을 수가 있고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있습니다. 잘못 디디면 물 속에 웅덩이가 있어요. 빠져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엄한 물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떠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땅에 어떤 것이 있든지 나와는 상관없어요. 나는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 생활할 때 완전히 잠겨버리는, 완전히 헤엄치는 그 물 속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생활하면 반드시 세상 끝은 걱정, 근심, 염려가 나를 찌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 충만 받으라. 이것을 한꺼번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은혜 충만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것은 바로 내가 헤엄하는 물 속에 내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 믿습니까? 또 중요한 세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나는 발목신앙이었고 무릎신앙이었고 허리신앙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근심만 해요. 날마다 염려합니다. 왜 그런 땅을 디디고 있으니까.
세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 똑같은 물 속에는 들어왔는데 내가 발목과 무릎과 흐레 오른 이물 가지고는 땅을 디디고 있을 때물 속에 들어왔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몸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가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데 왜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신앙생활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한데 막상 기도 끝나고 현실에 부딪혀버리면 전부 내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 방법밖에 안 나와요. 지나고 보니까 전부 내 마음대로 했던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해야만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리면 내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물살의 힘에 밀려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것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오늘 물을 말씀과 성령을 의미한다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긴다는 내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어디 가운데 내가 완전히 잠겨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 하세요. 나를 물살의 힘에 이끌려서 밀려가듯이 나는 바로 가기 원하는데 물살이 밀려서 저 밑으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물이 힘이 나를 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컨트롤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나를 컨트롤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방향을 내 마음대로 못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린 짚고 넘어갑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다음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에스겔 47장 11절 보면 오늘 12절에 달마다 이 물로 말미암아 성소에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달마다 세실관을 맺는데 그런데 반면에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에스겔 47장 11절은 따라서 진펄과 개펄은 거기 와서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거기 와서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 개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서해안에 나가면 개펄이 보입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물이 출렁출렁하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어느 때는 내가 너를 보니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잠시 동안 지나 보니까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늘 밀물설무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소송되지 못하고 넌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소금 땅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의 변덕장이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이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어떡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는 문제 만나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오늘 여기서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달마다 새술관을 맺는데 이 새술관을 맺는 이 축복이 어딘가 보니까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갔더니 저 천국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게 달마다 새술관을 맺고 있습니다.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에스겔 47장 12절에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저 천국에도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보니 그게 달마다 새술관을 맺는데 이 땅에도 달마다 새술관을 맺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생활을 하면은 바로 내 환경은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간 이 땅은 너무나 힘들어요. 고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며 말씀 충만했더니 천국이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달마다 새실과 맺는 이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나오는 거기서 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내게 충만했더니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들은 은혜 충만하면 반드시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신구약에 유명한 은혜 충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대에 한 사람만 하나님 지명했는데 그만큼 은혜 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를 심판하실 때에 노아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시대 전부로 썰어버립니다. 전 천지가 물바다가 될 때에 한 가정을 살리시는데 누굽니까? 노아라는 가정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은혜란 말이 나옵니다. 노아가 은혜 생활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또다시 강조합니다. 또다시 강조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사람들은 은혜 생활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에게는 은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만큼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사람이 은혜가 오니까 세 가지가 옵니다. 따라서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여기서 순서를 바뀌면 안 됩니다. 은혜가 와야 내가 의인데요. 은혜가 와야 내가 완전한 자가 됩니다. 은혜가 와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 더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유명한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가르쳐서 천사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은혜가 오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건물 보고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 나와 예수님 일대일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실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믿음과 내 믿음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서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나옵니다. 스가랴서는 예언서입니다. 이 스가랴서 보게 되면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스가랴 8장 21절로 23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 백성 한 사람을 열국 백성 10명이 옷자락을 잡고 하는 말이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를 데려다 달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10명이 붙들고 있습니다. 좀 데려가 달라고.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은혜가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누구와 손잡아야 됩니까? 은혜 생활하는 사람과 손잡아야 됩니다. 내 옆에 누구와 어떤 친구를 줘야 됩니까? 어떤 동력자를 줘야 됩니까? 어떤 동무가 필요합니까? 어떤 동력자가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소리가 안 나옵니다. 날마다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날마다 사람을 소망을 줍니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그 사람이 혹시 당신이 계신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 하세요. 은혜 사람 됩시다.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합니다. 이 사람 입에서 은혜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영 분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무엇을 보면 압냐면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요?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람 입에서 날마다 은혜 생활, 날마다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랬는데 가는 것마다 이 사람 입에서는 은혜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우죽순으로 따라 붙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해달라고 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한 날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성전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어떠냐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해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역대상 2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그가 70세로 이 땅을 떠날 때에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배해 두었으니 솔로몬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서 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전재산을 전부 성전 짓는 데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다윗이 하나님 처소를 준비케 해달라고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생활에 아무나 봉사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교회 봉사 못합니다. 착심 3일입니다. 직분을 받아도 귀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내 몸은 피곤하고 교회 생활에 어떤 것인가요? 시간 드립니다. 몸 드립니다. 물질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러냐? 주님 일을 내가 하니까 보람을 느낍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할 때 얼마나 보람 느낀지 아십니까?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람 성들은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게 따라서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요.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게 주셨는데.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은혜를 떨어지는 것은 몇 초 만에 떨어집니다. 은혜 회복하는 것은 몇십 년 걸려야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기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 관리해야 됩니다. 일단 몸이 망가져버리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사업도 한번 무너져버리면 다시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생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첫 번째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없는지, 세상 사람이 없는지, 이런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는지,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영적인 친구들을 두셔야 됩니다. 두세 사람만 옆에 둬버리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내가 힘들 때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내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늘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었는데,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가 내게 충만해지면 마음에 담대해져 버려요. 세상 것이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 말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게 은혜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 사업이 두렵지가 않아요. 환경이 두렵지가 않아요. 질병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나는 반드시 은혜로 인하여 담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응답됩니까? 이사야 4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리니. 은혜의 때에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오늘 성전에서 흐르는 에스겔 47장 1절에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발목도 무릎도 허리까지 오른 물 말고 내가 헤엄치는 물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헤물치면 세상 걱정 근심 염려는 간곳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깊은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 말합니다. 여길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은혜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버리는 이 축복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에 은혜 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은혜 때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은혜 때를 만난 자리인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높여 들고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무슨 말입니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 무슨 말합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 생활하지 않을 때는 교회를 다녀도 전혀 교회 흥미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5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두 명 있다. 아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봤어요. 이거 언제 거냐 이거. 눈에 다 보여 다 보여. 그래도 인내하면서 잘 견디셨습니다. 육체는 내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을 때는 설교가 얼마나 따분한지 모릅니다. 그냥 졸음이 쏟아져 쏟아져. 눈에 샥 다가 내려와서 영업을 포기한다고 생각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도 영업 포기하고 싶어.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은 무덤 같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전도 얘기를 해도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전도한 소리가 귀가 따갑게 들립니다. 그런데 전혀 입에 밖에 나가면 입에서 단 한마디 예수란 말이 안 나와요. 교회란 말 자체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날 받았는데 끄떡도 하지 않던 내가 은혜를 받았더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경건해져 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은혜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잘 기억하세요. 자동차가 있는데 왜 성령을 기름으로 또 비유할까요? 자동차가 있는데 아무리 고가의 수억대 자동차를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든 자동차를 할지라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연료가 없으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고물덩어리입니다. 고철덩어리 지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달려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경건해져 버려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두려워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어떤 전에는 죄를 지을 때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작은 사소한 죄만 지어도 벌써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무엇을 할 때도 기쁘게 섬깁니다. 사람을 섬기거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때 물질로 섬길 때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따라서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는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는 사람. 이 마음을 은혜 생활로 굳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은 그러면 성령께서 아니면 말씀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면 그게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가 무엇입니까?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 신앙생활은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단 1분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가 떨어진 사람입니다. 잠시라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무릎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 무릎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는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듯 무릎 꿇었는데 내가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은혜 충만한 우리 삶 속에 성령님 역사하세요. 오늘 살아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색상 걱정 염려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그러나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 예수기를 향하신 하나님 이 비전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네가 얼마나 힘드냐. 육신은 망가지고 병들었고 환경은 계속해서 실망투성이로 돌아가는데 남편을 보아도 아내를 보아도 자식을 보아도 전부가 내게 소망의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단계 갔더니 전부 다 실망만 돌아옵니다. 근심으로만 쌓여버립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비전을 보이시는데 오로지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의 축복,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말씀 충만, 이 충만 속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 충만한 생활은 반드시 12절의 결론은 달마다 새 순간을 맺고 그 잎사귀는 약조리가 되며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는 천국의 생활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성결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따라서요. 주여 내게 성령 충만, 주여 내게 말씀 충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을 마치시고 우리 다 함께 저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